2500km 탔어요. 2500km. 차를 보낼 때는 항상 아쉽지. 그러나 새로운 만남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차값을 받잖아. 그 돈으로 다른 차를 또 살 수 있잖아. 네, 이 차를 팔면서 법인은 이게 인감증명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야 되거든? 두 장씩 뗐어. 그 이유가 뭐겠어? 팔 때 쓰고 살 때 쓰고. 원래 하나만 떼면 되는데 또 살 일이 금방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근데 얘가 예쁘긴 해. 16년형 디자인이 확실히 뒤에 딱 램프 모양이 예뻐. 오씨, 누더기네. 누더기야, 누더기. 이번에 아우디야. 연식도 가장 최근 거고, OOTDR이라 힘 좋고, 와, 휠 죽인다. 실내 색상도 좋고, 이거 괜찮은데? 17만이었나? 오, 이거 전화해봐야겠다. 수원이면 되게 가까운데. 페리 버전이라 오래된 차 느낌도 안 나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엔카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뭐 가면 차 없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런 데가 가끔 있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기 한번 가봅시다. 지금 가는 거야? 응? 지금? 응. 내가 이 모델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쓸만한 게 없었는데 지금 떴어? 오이공디는 두바이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행복하게 두바이에서 살으라고 알바하고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수원으로 가고 있어. 한국 어포함이 다 펴졌어. 그러네. 네, 말라 있네. 세고 있다. 이게 안 센다고 그랬지. 안 센다고 그랬는데. 헤드 커버도 세고. 기름 덮쳐가지고. 지하에 있는지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벨트 빠질라 그러네. 앞으로 많이 나갔네. 그러네. 근데 뭐 이거 OOTDI가 뭐 끝판왕이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러던데 아웃 타는 사람들이. 제교가 더 잘 나가. 근데 30은 다 보면 그냥 아마 3000cc 디디가 그냥. 아 진짜? 이거는 타면 확실히 다르다는데. 어? 그거 드셨어요? 어. 어, 그거 내 거를 드시고 장기로 드시고. 아, 내 거 입었구나. 아, 제 거를 줘. 네, 이거 떼지, 이거 촌스럽게. 씨. 아, 야, 떼라네. 끈질게 났네. 하체가 별로야. 고속에서 떨림은 없더라고. 뭐 막 얼마 안 달려봤는데 그래봐야 고속도로에서 뭐 110, 120까지밖에 못 달려봤으니까 차가 많아서. 이게 뭐야? 뭐가 흘렀는데 세척한 거 같아. 뭐 엄청 샜었나 본데? 루크한 커버에서 샜었는데 이걸 다 닦아놓은 거야. 이게 다 닦아서 성능 받았나 봐. 씨. 헐. 헐, 씨. 나 여기 보고서 타이어 괜찮네. 어서. 이게 안에가 다 달아가지고. 아, 타이어 비싸겠는데? 우와, 여기 터진다, 터져. 어씨, 이걸 끌고 고속도로를 탔다고 내가? 이거 뭐야? 야야, 도랑타기 하던 진짜 좋아. 실리콘 좀 발라주세요. 95만원이다. 95만원? 콘티. 어. 한 짝에? 네, 공장도 잘 받으면 재고랑 금액이 니한테 얼마까지 들어오냐고 하라고 알았어. 아, 어쩐지 휠이 이쁘더라. 야, 이거 알았으면 타고 오셨겠어, 이거. 내가 그것도만 타고 왔다. 와, 진짜 터져도 무방할 정도로. 아씨, 오늘 집에 또 못 타고 가는 거야? 저기 때문에 7.
하열하는 칠. 차 있는 건 마다 어떻게 다 정비 없어요. 재워? 극상 깨야겠는데. 네, 이거 똑같은 거 두 장만 깨서 뒤에 바꾸면 돼요. 얼라이먼트를 바깥쪽이 닿게 할까? 그러면 안쪽을 보호하고 살 거 아니야. 아, 제기라. 인젝터도 한번 해야 되고 DPF 해야 되고. DPF 할 때는 지난 거 같고 메인터넌스도 다 해야겠네. 미션 오일하고 그런 건 뭐 어차피 교환을 해야 되고. 체인 소리 같은 거 못 들어봤어요? 갔더니 이미 걸어놨고 나 한 번도 냉가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 아니 왜 시동을 걸어놨냐 그랬더니 쟤네는 원래 그런데. 어차피 가이드는 보증되고 텐션오는 보증 안 되니까 텐션오는 차주분이 부담하셔야 돼요. 개선품으로? 개선품으로. 아, 근데 타고 오면 그래도 좀 사장님이 감은 것들을 느끼다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뭐가? 아니 이 정도면 뭐 다르네. 뭐 출력이 좋다든지 뭐 어디만의 좀 특별한 맛이 있네라든지. 개똥이야. 개똥이야. 그냥 난 도대체 이거 아우디를 예쁜 거 빼고는 왜 타는지 모르겠어. 핸들 가벼웠어. 여보세요? 핸들이 너무 가벼워. 이 라이트 어떻게 한번 걔 아우디 타는 공돌이여야 되는데 BM 타는 공돌이라 이거 BM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BM 타는 공돌이는 아우디도 네. 수리하나? 아우디 타는 공돌이가 또 우리 작업장에 있죠. 아, 아우디 타는 공돌이가 있어? 520D를 하도 안 해줘서 520D 정리했어. 아 진짜요? 언제가? 이거 차 만들어야 돼. 사서. 아 지금. 진짜요? 형님 끝났을 때 미리 연락만 주세요. 언제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연락만 주시면. 그 얘기 한번 해줘. 원래 상호가 BM 타는 공돌이라고. 일정 잡아서 전화 한번 줄게. 네. 네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미리 하나 보내줘요. 일단 여기가 오일이 새. 눈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카바인인데 오일이 새서 먼지가 잔뜩 묻어있고 차를 확인할 땐 지하주차장에서 와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이 안쪽에도 냉각수랑 엔진 오일이 누유가 돼서 말라 비틀어지는 점. 그럼 이 엔진이 10만 좀 넘어가면 중간에 부분에서 물하고 오일이 되게 누유가 잦은 차량인데 지금 17만이 되면서 지금 여기 볼트를 풀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작업을 안 했는데 짜자잔. 볼 게 이것뿐이 없네. 아 매트릭스. 딱 두 가지. 그래도 얘가 이게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라. 그것을 그거 되네. 적극적으로 다. 아 그거 한번 켜봐야지. 아우디 원래 이 맛에 타는 거지. 이거 뒤에 한번 앉아봐. 내가 앉아볼까? 와 씨. 내가 머리가 이만큼밖에 안 남아. 전대리 한번 타볼래? 네. 전대리 키가 몇이에요? 181. 181? 6? 야, 씨, 탈 수 있겠어? 앞에를 좀 뒤로 빼긴 했는데 목은 필 수 있어? 뭐야? 봐봐. 테슬라가 그러고 왔었지 그때 부산 갈 때. 집 앞에 두시는 안 닿네. 아, 살짝 머리카락. 메시아 키가? 75. 75. 아니 친구들이 작은 애가 80이야. 큰 애가 82인가 그러고. 지금 머리카락 끝이 살짝 되더라고. 뒤에 타라고 하면 욕하겠는데? 오일은 한번 갈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오일은 일단 기본으로 바꾸고 타야 마음의 안식을 갖고. 그걸 거꾸로도 낄 수 있나 봐. 거꾸로 돼? 누가 보니까 거꾸로 낀 걸 사진으로 올렸더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잃어본다고? 그 매연이 존나 나가지고 점검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꾸로 고쳐있더래. 누가 많이 탄 건데? 재경아가 앞으로 한 달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연락을 안 해주지. 그게 운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 그걸 막 뜯어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건 아닐 거고. 그렇지 않지. 그래서 갔지 오늘. 아 가셨어요? 가야 돼. 안 그러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 전화를 안 받아. 걔 가가지고 아니 왜 전화를 안 해요? 작업장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영국에다가 지금 승인이 나기 기다리고 있는데 영국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오다를 하면 미션을 바꿉니다. 미션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럼 뭐 한 2주, 3주 걸리겠네요. 좀 그럴 걸요. 그러면 뭐 추석 전에는 못 한다고 봐야겠네. 그럴 것 같아요. 원래 그 정도 되면 바보 얼마나 차 타게 뭘 얘기를 먼저 전화 하지 않나요? 제규어 랜드로버인데 뭘 바래. 걔들도 불쌍하더라고. 어드바이저가 울려 그래. 내가 가서 지랄한 것도 아닌데. 오죽 그랬으면 어드바이저가 테크니션한테 데리고 가서 여기서 얘기하라고 그랬겠어. 집안이 몇 달 탔지? 작년 11월에 사셨습니다. 근데 탄 키로수가 6천 만 키로를 못 탔어 집안이래. 6천 키로 탔더라고. 6천. 쟤는 말만 하면 일부러 일부러 그런 것 같았지. 내가 말을 딱 하는 순간 씩 말하면 씩 못 들은 척하고. 원래 그게 특징이야. 못 들은 척하고. 조난이 바보. 그래도 1년은 타지 않을까? 장점을 발견해 보실 수 있지. 1년 타려면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딱 장점이 매트릭스 헤드램프. 그리고 뒤에 날개. 또 뭐 있지? 아, 깜빡이. 아이고, 씨, 장점을 찾기가 힘드네. 내가 사온 차 중에 너무 흥미를 못 느끼는 차인데. 이런 게 1년 못 가는데. 아, 제규어보다 잘 나가는 걸 모르겠어, 얘가. 토크는 제규어가 더 세. 제규어 70토크야. 제규어도 터보 두 발이야.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렉이 심해. 돌려간 거네요. 저속 터보가 있고 고속에는 둘 다 터지거든. 그러면 렉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 있는 것 같아. 큰 거 하나 있는 것 같아. 딱 밟으면 얘는 근데 그런 거는 좀 빠르더라고. 아, 여기 있냐? 못 찾아. 지랄 없어지시면 주단한 가져가래. 돌려간 거지? 난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설레임 같지 않아? 시트 C3 요소수 들어가는 책. 근데 워시에 경고등 들어오던데? 아, 이거야? 없어서 들어온 건가 진짜? 이게 다 들어가면 진짜 없었던 거네?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그럼 있는데 경고등이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3리터, 2리터 좀 넘게 들어가는 건데 있었다 소리인데 없었다고 해줘. 경고등 짜증나거든. 경고등 없어졌어. 아, 진짜요? 아, 그게 아니라 진짜 없었던 거야. 아, 역시 프레스. 이거 지금 넣었다고? 경고등이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라 있죠. 아, 진짜 없어진, 없었던 거야. 과대광고 안 돼. 샴푸 냄새 같아. 냄새 안 난다면서 샴푸 냄새는 무슨 말이야? 아니 그 알코올 냄새 그 심하게 안 난다는 얘기지. 약간 다운이 한다는 얘기. 시동 건데? 네. 매트릭스. 조명 때문에 사는 거야 어디는.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조명만 가지고 얘기하냐. 한 한 달은 타봐야 돼, 그렇지? 네. 내가 페이스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줘야지. 좀 많이 난다. 중고차 상품화 작업하는 것 같다. 타이어 두 짝 딱 있다네. 강남 쪽에 있대. 야, 씨, 그럼 타이어를 바꿔야겠네. 아, 저거 뭐야? 이미 먹은 것 같은데. 세면 물이야 이거. 염산 원액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이거 그거 팔팔팔팔 끓거든 이거. 광택으로도 안 지워져 석회물은.
물이 되게 깊지가 않은 거거든 원래가. 캠퍼 포가 틀어지면 서 안쪽만 계속 쓸리면서 주행을 한 거지 뭐. 어저께 내가 볼 때도 여기까지 못 봤지. 그러니까 이게 땅에 닿아 있는 면 외에는 몰랐는데 지금 차 떠보니까 이게 아예 철심이 나와 있는 곳이 되게 심각하게 먹었더라고. 그래서 운전을 못 하겠어 무서워서. 여기 지금 터지기 직전이었잖아요 이게. 캠퍼가 누우면서 앞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뒤에 토우가 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지 지금. 토우 아웃이 심하게 되어 있으면 타이어가 똑바로 안 굴러가고 이렇게 벌려진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타이어를. 이런 상태로 직진하고 하니까 안쪽이 다 마모가 되고 있어. 타이어로드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돼서 바깥쪽이 날았을 텐데 얘 타이어로드가 앞쪽에. 이게 문제가 휠이 클수록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휠이 작고 타이어가 여기가 높을수록 타이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체의 충격을 거의 절반 이상을 원래 타이어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타이어가 흡수를 못하고 차체로 전달을 해버리니까 얼라이먼트가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지. 피로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 뭐. 지금이라도 뭐 확인했으니까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운전하면서 요철을 세게 넘었다 막 과하게 넘었다 그러면 얼라이먼트를 한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그리고 오일 교환할 때 오일 교환 주기가 짧으니까 오일 교환할 때 한 번씩 차량 떠서 타이어 상태는 한번 확인해 봐야지. 타이어가 싸면 괜찮은데 타이어가 비쌀수록 그거를 빨리 점검해 주고 자꾸 조정을 해 줘야지. 컨티넨탈은 아예 지금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었고 요거보다 한 치수 26535의 21인치짜리가 컨티넨탈은 국내에 들어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테슬라에 들어가는 모델이 똑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리고 요 모델, 그러니까 275, 30의21은 지금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가지고 35로 하려고 그러면 네 개를 다 바꿔야 되거든. 이게 지금 콰트로라 타이어 사이즈가 틀리면 안 되니까. 이게 한국 타이어 요거 벤투스 S1 에보 요 모델밖에 지금 없고 요 모델이 지금 한 40만 원 정도 하거든 지금. 죽을 뻔했어. 이것도 모르고 그냥 달릴 뻔했잖아. 그래서 차 사면 얼른 점검부터 해야 돼.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하체 부품들 전부 다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의 몫이 돼야지 뭐. 돈이 엄청 나가네. 까카만두로를 한번 달려보고 싶어.